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더 이상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. 이 사건을 두고 의견이 나뉘더니 이젠 집회까지 열렸습니다. 그 이면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들이 담겨 있는데요.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. 사건의 시작은 한 남성의 부인이 올린 글이었습니다. 신랑이 한 식당에서 여자와 부딪혔는데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는 내용. 논란에 불을 붙인 건 CCTV였습니다. 여성 뒤로 남성이 지나가는 것까진 보이는데 남성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 안 보입니다. 다른 쪽에서 본 CCTV도 마찬가지. 문제의 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며 가렸습니다. CCTV 화각상 신발장에 가려져 있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재판에서는 이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는데 영상이 이렇다 보니 유죄 판단에 영향을 준 건 진술이었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스친 것과 성추행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습니다. 피해 여성도 인터뷰에 나서 사과를 원했지만 남성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꽃뱀 비난 등 2차 피해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. 하지만 사건은 당사자들 손을 떠나버렸습니다. 인터넷 게시판과 유튜브 등에서는 남성 어깨의 움직임까지 각자 분석하며 성추행이다 아니다를 주장하는 글이 도배되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 싸우던 이들은 이제 거리로 나와 길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. 저 사람이 날 성추행했어요.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된가요? 체포됩니다. 미투 운동이 과도하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장에 CCTV 영상까지 유포되어 피해자는 꽃뱀 취급을 받는 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 사건에 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. 청와대가 답변하라는 국민청원에도 답은 나오기 어려웠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을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삼권분립의 원 두 달 만에 사건이 번지는 사이 2심 재판이 시작돼 당사자들은 선고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냥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그냥 조심하고 있고요. 그냥 재판은 잘 받겠다고. 하지만 여성과 남성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마저 엉킨 이 갈등을 풀어내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릴 듯합니다.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.